오, 완전 심해. 진동의 정도 그런 거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영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의자의 진동이 여기에 만드는 거야. 오, 이 진동! 또는 냄새, 발꼬락내 같은 게 나. 뭐 꼭 그런 거 전달해주고 싶거든. 근데 전달을 못해.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3.1 X드라이브예요. 3.1이 뭐냐면요, F30은 그냥 세단, 그리고 F31은 해치백이에요. 뒤에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 차량은 이제 2014년식이고 디젤이라 N47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증상은 진동 때문에 왔어요. 요즘에 진동 때문에 저희 매장에 자꾸 입고가 되는데, 똑같이 진동 때문에 입고된 여기 X3도 한 대 있는데 진동만 빼고 입고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동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일이 진전이 안 돼요. 쉬운 전환하느라고. 아무튼 해결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쉬운 전환을 한번 해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주행 거리는 77km 부족한 10만 km예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갑시다. 요거 떼고 가야 돼. 갑시다. 출발하자마자 진동이 오네. 오우, 느낌 왔어. 말 타요, 말. 이게 지금 14년식이면 이제 9년 차인데 1년에 만 키로를 주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운행 거리가 굉장히 짧으실 것 같고, 미션 오일은 아직 한 번도 교환 안 했을 것 같고, 했을까? 99,000인데 시운전을 좀 해보면서 느껴봐야지. 물병으로 이렇게 알 수 있을까봐 내가 물병을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이 진동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 진동의 정도, 냄새 그런 거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딱 센서를 달아서 촬영을 하면 영상에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의자에 앉으면 그 진동을 그대로 전달돼서 내 의자의 진동이 여기에 만드는 거야. 오, 이 진동! 또는 냄새, 아이 뭐 발꼬락내 같은 게 나. 뭐 꼭 그런 거 전달해주고 싶거든. 근데 전달을 못해. 한번 가속해볼까? 오, 툭툭툭툭툭. 가속을 심하게 할 때 딱 나타나네, 증상이. 동력이 연결이 됐다 끊어졌다, 연결이 됐다 끊어졌다 하는 느낌이에요. 악셀을 근데 지그시 올리면 그래도 있네. 이렇게 계속 가는데도 툭툭툭툭툭 하는지는 약간씩 느껴져요. 약간 다른 진동 같아요, 두 가지가. 두 개의 고장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 완전 심해. 전형적으로 이 사륜구동을 관장하는 트랜스퍼 케이스, 그러니까 TC, 뭐 중간대우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하지만 그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이거를 뭐 수십 번을 똑같은 증상을 해도요 또 다른 고장이더라고. 어떤 때는 TC를 다 했는데 증상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TC가 분명히 맞는데 수리를 해도 안 잡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일단 현재 증상으로 봤을 때는 트랜스퍼 케이스의 증상과 거의 흡사해요. 악셀을 세게 밟으면서 가속을 할 때 TC는 보통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TC 오일을 교환을 해본다. TC가 맞다 그러면 지금보다 증상이 완화가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져도 오버를 해야 돼. 고장 난 거야 이미.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모터를 컨트롤하는 잭을 빼버리는 거예요. 승용차 X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단자를 빼는 순간 앞쪽으로 가는 동력이 아예 연결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륜으로만 다이렉트로 동력을 100% 전달하는 구조예요. 잭을 빼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잭을 뺐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 트랜스퍼 케이스의 고장, 또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앞에 디퍼렌셜까지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고장, 그리고 앞에 디퍼렌셜에서 앞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등속 조인트의 고장,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겠죠. 잭이 빼서 없어진다면 거의 90%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하지 말자. 장담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트랜스퍼 케이스의 커넥터를 먼저 뽑았어요. 그 증상을 확인하려면 얘가 멍텅구리가 돼야 되거든요. 시운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일이 지금 좀 새네. 시원오일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튀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티슈잭을 지금 뽑아놓은 상태고 악셀을 세게 밟을 때 막 울컥거렸었으니까 지금 증상이 나오는지 보고 지금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같은 증상이 나타나나. 깔끔하게 가속되네요. 깔끔하게. 일단 아까 나타나던 증상이 아예 없어졌어요. 시운전 한번 나오면 보통 30-40분이 그냥 소요가 되거든요. 두 번 나오고 몇 가지 확인하면 오전이 그냥 가요. 저희들이 작업하고 시운전 하면 10만 킬로를 넘기겠네요. 원래 10만 킬로를 넘기는 건 차주분의 몫인데 시운전을 좀 많이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네요. 10만 킬로 기념 사진을 한번 찍어서 차주분에게 드려야겠는데. 이제 진동에 대해서 시운전을 많이 안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 진동이 그 진동처럼 느껴져요. 경험치가 하나일 때는 하나가 전부였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하면 100% 장담을 했거든요.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점점 100% 장담을 못하고 90%, 80%, 70% 확률이 떨어져. 잘못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어려운 차만 입고가 되고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서 아 이러이러한 증상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교환하세요? 라고 쉽사리 댓글 다시는 분들 보통 정비 1년 차 이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책으로 차를 배우거나 30년 이상 한 정비사들은 절대로 장담하지 않아요. 지금 저도 계속 이 진동 같은 걸 많이 잡아도 지금도 틀릴 때가 많아요. 쉽지 않아 이게.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뭐 우리 일이랑에게 또 내가 맛있는 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진동을 잡는 데 있어서 정비사들이 부품을 교환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교환한 부품이 고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기술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정비소에서는 진동 잡는 일을 안 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 차를 고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리스크를 안으면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고 교환을 해보는데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정비사가 그걸 다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진동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작업을 안 하려고 하겠지. 근데 진동들을 유심히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가속을 할 때 진동을 한다거나 가속페달 롤 때 진동을 한다거나 RPM이 높을 때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RPM이 낮을 때 진동하거나 특정 변속 단수에서 진동이 있거나 우리가 이제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아 이런 진동이야 아 뭐야 그게 아니라 진동을 느끼면서 어떤 때 진동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장과 가장 근접한 게 뭔지 부품들을 다 대입시켜 보면서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진동을 잡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거에 대한 똑같은 고장만 계속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들어요. 얼마 전에 그 레인지로버가 시험에 들게 해서 제가 KOP를 당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진동 진짜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차주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동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특히 제일 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엔진이 퍼져서 들어왔어. 그리고 엔진을 수리했는데 전에 없던 진동이 생겼대.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 전에 없었던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원래 있을 법했었던 진동이야. 다른 부품이거든.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구독은 했나? 진동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한번 작업을 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랜스포 케이스를 오버홀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 케이스를 탈거를 해야죠. 탈거하고 내부 부품들의 상태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션 오일이 확인할 때 노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션 오일은 일단 트랜스포 케이스 작업을 먼저 하고 진동이 없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미션 오일은 이제 노유되는 작업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하체 부품 텐션 스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까맣게 뭐가 묻어있죠. 요거는 이 부싱이 액체 봉입식 부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엔진 마운트들도 그렇고 요런 그 텐션 스트럭 부싱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진동을 최대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액체가 터지거나 그러면 요렇게 까만 액체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교환 대상이에요. 일단은 트랜스포 케이스를 작업한 다음에 시운전하고 나머지 작업들을 이어갈게요.
얘는 풀러놔. 이거 바꿀 거야. 이거 못 써. 순정은 이 금속 재질로 돼 있고 여기에만 댐퍼가 들어가서 되게 딱딱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트랜스퍼 케이스의 요크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개선품으로 나온 건 이걸 버리고 고무 재질로 바뀌었어요. 바꿔. 실주 셋다잉? 여기서 했잖아. 여기 약간의 노유가 조금 있었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일단 차에서 분리했고 얘를 이제 뜯어야 돼요. 오일 안 갈면 구려. 자, 오일이 진짜 더러워. 진짜 뭐 저건데? 아메리카노? 일단 사진 찍어놔, 혹시 모르니까. 디스크 별로 마모가 없어. 두 번째도 별로 마모가 없고 특이사항은 없어. 그치? 눈으로 봤을 때. 노기스 좀 한번 갖고 와봐. 노기스 몰라? 버니어 캘리퍼스. 미안하다. 어저께 멜카바에서도 노기스 하니까 노기스가 보여요 같은데, 노기스를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게 노기스야. 응? 노기스를 처음 들어봐?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노기스고 우리가 하는 말이 버니어 캘리퍼스지. 저 학교에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맞아요. 형님은 노기스 알지? 네. 갖다 대네? 아니야, 여기 있어. 아니, 알아 모르는 거야. 너도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아, 그래? 아씨, 내가 나쁜 새끼잖아, 그러면. 25.1 25.2 정도 되네. 0.1mm 정도 얘가 좀 두껍다. 네. 디스크가 이제 열화가 돼가지고 똑바로 안 붙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동력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번씩 미끄러지는 거야. 슬립이 일어나서 툭툭툭툭 그 증상이야. 크러치 디스크에 보통 들어가는 재질과 동일한 재질인데, 오토미션 내부에도 이런 다판 디스크가 들어가고 오토바이에도 들어가요. 오토바이 오일이 안 들어가는 타입을 건식 클러치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얘는 지금 습식 다판이고 오일의 상태가 안 좋으면서 이 오일로 인해서 슬립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봐야 돼요. 마치 클리너로 좀 닦자. 오일을 잘 안 갈아서 오일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오일대거든. 이거 시커먼 거 제조사에서 보통 이제 무교환이라고 하는 것들 그냥 그대로 믿으면 진짜 무교환으로 트랜스퍼 케이스를 수리할 수가 있어요. 오일은 한 번도 안 갈지만 얘를 수리하는 거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거무튀튀하죠. 자, 이게 디스크 가루야. 이게 이렇게 새카만 게 아니라 이게 묻은 거야. 이게 다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가는 타입들의 미션이나 TC들은 이 디스크 자체가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서 마모가 일어나니까 이 디스크 가루가 생기거든. 이 자체가 오염이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1544의 줄줄 펼치래요. 1544의 줄줄 펼치.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디스크랑 플레이트를 신품으로 장착을 해야죠. 디스크 하나, 플레이트 하나. 디스크 하나, 플레이트 하나. 이야, 10장. 오일을 왜 넣는지 알아? 디스크가 건조한 상태에 조립이 되니까 이게 작업하고 나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넣잖아. 넣고 나서 얘가 적고 나면 오일이 부족하더라고, 항상. 오일을 좀 채워놓고 조립. 를 하거든? 꽉꽉 채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디스크가 좀 젖어야 나중에 신유가 조립하고 나서 신유 들어간 다음에
오일이 부족하는 증상이 좀 없어지니까 나는 좀 적셔 놓고 하거든. 트랜스포 케이스를 이제 분해 조립을 했으니까 디스크 사이의 간격이 예전 거랑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진 거를 이제 진단기 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디스크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힘을 어느 정도에서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한쪽으로 끝까지 돌았다가 다시 펴지고 몇 번을 반복하면서 최종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경고등이 안 뜨고 운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VGT 제어 장치에 재보정이 됐고, 이전 보정값과의 보정값과의 차이가 -4. 또 보정 끝났어. 이제는 우리가 작업한 거를 확인받는 시간이죠. 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운전 해보면서 증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똑같으면 어떡하지? 진동 같은 작업을 하면 작업 후에 증상이 호전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일 두렵기도 해요. 완벽해. 프락셀을 밟을 때 꿀렁꿀렁 하는 말을 타는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 전혀 없이 깔끔하게 딱 가속이 되고 잡힌 것 같은데 진동이 좀 남아있어. 다른 진동은 제가 처음에 시운전할 때 두 가지 진동이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시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타이어가 안 좋을 때 진동이 오는 거는 이제 타이어는 원이잖아요. 원인데 각이 지기 시작해요. 각이 진 부분에 뾰족한 부분 지날 때 덜커덩.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제가 말로 표현하니까 막 엄청나게 진동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살짝 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갑 끼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손에서 꿀렁꿀렁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팔각성냥처럼. 아마 그 진동이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증상이 잡힌 건 확인됐으니까 들어서 하체 작업하면서 TC 오일 좀 더 보충하고, 말라있는 디스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이제 디스크가 충분히 적거든요. 실제로 오일의 양이 처음에 넣은 양보다 약간 줄어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왜냐면 TC 오일은 오일의 양이 굉장히 작아요. 1리터가 채 안 돼요. 0.7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 오일로 저 디스크 가루들을 다 이겨내고 해야 되니까 TC 오일이 수명이 좀 짧아요. 근데도 차주분들이 몰라서 교환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비 업체도 드레인이 없으니까 갈기가 솔직히 귀찮거든. 왜냐하면 석션으로 빨아 당겨서 교환해야 되니까 굳이 얘기해서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갈지 말라고 매뉴얼에 써 있는데 가르라고 해서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환을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TC 오일 반드시 교환해야 되고, TC 오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목소리 잠깐 떨렸잖아. 타이어가 안 좋으면 그래. TC 오일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를 길게 잡으면 미션 오일 교환 주기 한 7만에서 10만 사이 정도, 그 사이에 교환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조금 차를 아낀다, 그리고 내가 급가속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 하프 4만 킬로 정도쯤에 TC 오일은 한번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8만 정도의 미션 오일과 같이 세트로 교환을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이 차는 99,944km예요. 56km 남았어. 56km. 이 56km를 더 타기 전에 출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9999 때 출고를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들어가서 일단 TC 오일 좀 더 보충하고 하체 작업 마무리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나의 찍기가 성공했었어. 이거 잘못 찍어서 못 맞추면 애들한테 얼마나 쪽팔린지 알아. 그래도 내가 짬밥이 제일 많은데 내가 탁 타보고 아 이거는 이거야 딱 약간 폼 나잖아. 근데 씨, 못 잡으면 아 쪽팔려 씨.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쪽팔려서 문제라니까. 여기는 완전히 턱 졌어. 손을 보면 툭툭툭툭툭 걸리는데 이게 걸리는 게 보이죠 이거. 이쪽으로는 부드럽게 가. 아, 이게 좀 짱구가 있네 타이어가. 여기는 좀 부풀고 여기는 좀 들어가고 마모 한계선이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 지금. 타이어까지 교환하면 완벽할 것 같은. 이게 지금 다 금속 분말이거든 이게. 8만 정도 사이에 주행거리에서 교환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9만 킬로 정도 탄 오일이니까 이 정도면 처음 교환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미션 오일 상태가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소우 그 정도. 이렇게 색깔이 차요. 아, 깨끗해져. 이 색깔이라니까 원래. 디스크 분말이나 이런 쇳가루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테프 정품 미션 오일 팬. BMW 정품과 동일한 제품. 우리 매장에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테프 오일팬에는 기본적으로 오일팬 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볼트를 바꿨냐 안 바꿨냐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거 놔뒀다가 쓸 데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트를 안 바꾸고 원가를 아낀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원가 안 아껴져요. 영상 끝. 30만인데 아직 한 번도 안 갈았는데 고장 안 났는데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장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국물 종류 시리즈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행거리별 국물류 교환 그리고 사륜구동차들 그리고 후륜구동차들 앞바퀴구동차들 거기에 따라서 또 국물류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다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동 말고 다른 콘텐츠로 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